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짧은 뉴스 영상 들으면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발틱해에서 아조프해까지 기나긴 동부전선을 따라서 소련군이 총 반격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13달 만에 드네프르강까지 소련군이 폭풍같이 휩쓸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 소련군이 1943년에 들어서 공세로 전환했고 독일군은 쫓겨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바로 드네프르강 전투죠. 드네프르강의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다는 것은 소련군이 동부전선 남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드네프르강 전투를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네프르강 전투 기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전투였던 키예프 공방전을 자세히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배경이 되는 키예프는 어떤 도시였냐? 우선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크라이나 수도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는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고요. 인구도 많았어요.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와 드네프르강을 둘러싼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키예프는 원래 소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고 불과 세 달 만에 키예프가 함락당해요.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1941년 키예프에서 벌어졌던 포위전에서 소련군이 무려 60만 명이나 포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예프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포위전이었던 동시에 소련 입장에서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패였습니다. 단일 전투에서 60만 명이 포로가 된 사건은 정말 전후무후할 겁니다. 자, 그런 쓰라린 패배를 겪고서 2년 동안 키예프는 독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들 이야기인 드네프르강 전투에서 소련이 키예프를 해방시킬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소련은 단순히 키예프를 해방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1941년에 서륙을 하고 싶어 했어요. 독일 남부 집단군 일부를 한 방에 휘어잡거나 혹은 커다란 포위망에 몰아넣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못 잡고 뭐 있어요. 소련군도 불과 반년 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30만 명의 독일군을 한 방에 몰아넣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보겠다고 소련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키예프 공방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기간은 1943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데요. 사실 이 기간에 드네프르강 전투는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드네프르강 전투가 1000km 가까이 되는 기나긴 전선에서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10월 한 달 동안에 벌어졌던 그 키예프를 향한 소련과 독일의 치열한 전투 이야기만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네프르강이라는 이 기나긴 전선 중에서 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네프르강 전투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저희가 다른 편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볼 키예프 공방전의 배경은 드네프르강 전선 북쪽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서 러시아와 벨로루스와 맞닿아 있는 국경선부터 시작해서 드네프르강을 쭉 따라 내려와서 키예프에서 남쪽 80km 지점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길이로 계산하면은 약 한 300km쯤 되는 드네프르강이 저희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게 300km니까 절대 짧은 길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만 집중 조명해서 클로즈업 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와 맞먹는 꽤 기나긴 전선이 오늘 배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동부전선이 스케일이 컸죠. 자, 왜 이렇게 긴 전선에서 키예프 공방전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보자면은 소련군이 키예프를 정면에서 공격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정면에 키예프는 바로 앞에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해자가 둘러져 있는 셈이었죠. 그래서 키예프는 정면에서 가해지는 공격으로는 거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군은 키예프 북쪽과 남쪽에 만들어둔 교두보를 이용해서 키예프를 공략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키예프 북쪽 100km 지점 그리고 남쪽 80km 지점에 여러 개의 교두보를 소련군이 만들어뒀습니다. 교두보라는 건 쉽게 보시면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와서
독일군 영토에다 만들어둔 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두보를 조금씩 확장해서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이 소련군의 목표고요. 이걸 막아내고 교두보를 제거하는 것이 독일군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키예프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 주인공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키예프 공방전을 맡았던 소련군은 바로 보로네시 전선군입니다. 자,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한 10월 20일에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계칭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로네시 전선군,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 둘 다 같은 부대인데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뀝니다. 자, 이 전선군 한 개에 약 70만 명의 소련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해도 굉장합니다. 이 거대한 전선군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부대들이 있겠어요. 정말 복잡합니다. 또 그만큼이나 나오는 장군들 이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몇 명만 기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선군 전체를 지휘하는 소련의 바툰틴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한마디에 70만 대군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휘하는 수많은 소련군 부대 중에서 저희들 딱 두 개 부대와 그 두 개 부대 지휘하는 장군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또 전격전, 기동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탱크 부대들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소련의 제5 근위전차군의 지휘를 맡았던 크랩첸코 장군, 그리고 제3 근위전차군의 지휘를 맡았던 레발코 장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 근위전차군은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키예프 북쪽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에 키예프를 점령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제3 근위전차군은 스탈린그라드 당시 이제 포위전을 가능케 했었던 그런 놀라운 소련군의 기동전을 키예프에서 재현하게 되는 부대가 될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 후반부에 독일군을 무력화시키는 주인공이 바로 제3 근위전차군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3 근위전차군 그리고 제5 근위전차군 이 두 부대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소련군 부대들은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그런 부대가 있나 보다 가볍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맞서는 독일군은요, 일단 드네프르강 전투를 우크라이나에서 치르고 있는 독일 남부 집단군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941년 6월에 소련 침공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에서 전투를 벌이던 그런 병력입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한번 크게 깨지고 쿠르스크 전투에서 막히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죠, 지금. 그래서 이 남부 집단군을 총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에리 본 만슈타인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에나 전군 에피소드에서 많이 등장했던 독일군의 유명 스타죠. 그래서 만슈타인이 남부집단군을 총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독일 남부집단군 중에서도 오늘 키예프 공방전을 치르게 될 부대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 제4기갑군과 독일 제8군입니다. 그래서 제8군은 저희 다음 편에 좀 비중 있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4기갑군만 좀 조명해서 볼게요. 키예프 북쪽 드네프르강을 지키고 있던 것이 4기갑군이고요. 그 남쪽을 지키던 것이 제8군인데요. 여러 부대가 좀 뒤죽박죽 돼 있긴 했어요, 독일도. 왜냐하면 당시 독일군이 워낙 수세에 몰려서 여기저기 막 도착하는 대로 부대들을 막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섞여 있긴 했지만 가장 크게 4기갑군, 8군 두 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4기갑군을 지휘하던 헤르만 호트 장군이 오늘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호트는 1939년에 폴란드, 1940년 프랑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그리고 1942년 청색 작전, 뭐 1942년 말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3년 쿠르스크 전투 등등 독일군 탱크 부대가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 그 선봉에서 지휘를 했었던 독일 내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랬던 호트가 이끄는 제4기갑군과 소련군 탱크 부대들이 벌이는 전투가 주로 키예프 공방전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공들이 다 등장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짧게 한 5-6개 이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배경 기억해 주시고요. 드네프르강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양쪽이 드네프르강으로 오게 되는 그 추격전은 저희가 저번 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 편 에피소드 가볍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죠. 자, 10월달 소련군의 목표는 무엇이냐? 교두보를 포위하고 있는 독일군을 돌파하고 이 교두보를 확장해서 궁극적으로는 드네프르강 방어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난지였던 드네프르강을 도하해서 교두보를 만드는 것까지는 얘네가 9월에 성공했어요. 따라서 10월달에 이 교두보에서 치고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은 꽤 쉬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모스크바에서 이 모든 전황을 지도보고 명령을 내리고 있던 소련 지휘부한테는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스탈린 역시나 야 뭐하냐 후딱후딱 공격해서 돌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전선에 있던 장군들을 다그칩니다.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승리, 7월에 크루스크 전투 이후로 사실 소련군한테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어요. 문제는 최전선에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소련군한테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소련군은 드네프르강 방어선 북쪽에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이 지역은 지도로 보시면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가장 북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일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은 드네프르강 전투가 시작하고 가장 먼저 소련군이 강을 도하해서 교두보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독일군 방어선을 측면에서 공격해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었어요. 키예프에서 약 110km 정도 북쪽에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 제13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였던 체르노빌을 공격해서 10월 1일에 이 도시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독일 제8기갑사단을 밀어붙이면서 남쪽으로 진격해와요.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94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저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군이 그리고 키예프가 어느 정도로 위기에 몰렸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담으로 방금 언급됐던 이 체르노빌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들이 어디서 한 번씩 다 들어본 도시입니다. 1986년 4월에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 사고로 심각한 양의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로 유명해졌죠.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또 러시아 오롤 같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가 체르노빌에서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오늘날 키예프에서 차 타고 2시간도 안 돼서 체르노빌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가까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그냥 살고 있어도 괜찮나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고 터졌을 때 당시야 소련 당국이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워낙에나 은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근거리에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도 되는지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네요. 어쨌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체르노빌을 소련군이 당시에 접수하고 세계군을 동원해서 남쪽으로 즉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목표로 밀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군이니까 최소한 25만 명 정도의 병력이 파죽지세로 돌진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독일군도 질세랴 급히 기동부대를 투입해서 프리피아트 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어서 얘네를 막아냅니다. 프리피아트 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강이 나와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강은 드네프르 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강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소련군을 막아내려 했던 것이죠. 프리피아트라는 이름도 많이 유명해요. 역시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랑 연관이 있는데요. 프리피아트라는 이 도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 정부가 만들었던 기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드네프르강 그리고 지류였던 프리피아트강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은 프리피아트로 지어졌고요. 이 도시의 핵심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프리피아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심각한 양의 방사능 누출이 생기죠. 이러면서 도시에 살고 있던 4만 9천 명의 시민 모두가 대피하게 되고요. 오늘날까지도 프리피아트는 완전한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거의 40년 가까이 유령 도시로 남아 있으면서 굉장히 아포칼립스적인 그 을씨년스러운 세기말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조사해봤는데 현재 그 방사능 차단복을 입고 여기를 관광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위험해서 저는 좀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곳 역시나 키예프에서 100km 북쪽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키예프에서 100km 남짓한 거리에서 간신히 소련군을 막아내는 방어선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방어선에 힘입어서 10월 4일에 제4기갑군에 소속된 독일군 4개 기갑사단이 반격을 가해서 체르노빌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그 독일군의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격을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말만 기갑사단, 뭐 탱크 부대지
이 기갑사단들한테는 탱크도 거의 안 남아있었고요. 병사들도 지칠 대로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독일 제4기갑군은 중요한 게 그 쿠르스크 전투 당시에 가장 격렬한 탱크전을 치르고 지금 세 달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쳐있는 부대들을 가지고 또 반격을 가해서 소련군을 물리쳐냈던 것이죠.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누가 공격했고 누가 막아냈고 반격했고 어떤 도시를 점령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기간에 벌어졌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상자 수를 보면은 전투가 어느 정도로 치열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 중순에 소련의 이 세 개군이 이 지역에 있는 키예프 북부 교두보를 확보하거든요. 그 시점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양쪽 모두 엎치락 뒤치락 키예프 북부 지역을 두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독일군 탱크 부대들이 성공적인 기동전을 펼쳐서 소련 제13군 소속 15 소총병 군단을 포위하거든요. 그래서 소총병 군단이라고 하니까 병사들 숫자가 최소 6,000명, 많은 경우에는 2만 명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15 소총병 군단은 포위당한 상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간신히 북쪽에 있던 이제 소련군 교두보로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얘네가 퇴각해서 아 우리 몇 명 남았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겨우 3,000명의 부대원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 절반, 많으면은 부대원의 거의 85%를 잃게 된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소련군 부대가 문서에 나와있던 것보다 워낙에나 부실했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이 있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치와 최소치가 많이 갈리긴 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중요한 게 최소치로 잡는다 해도 겨우 3주 동안 전투를 했는데 부대원 두 명 중 한 명이 죽거나 다친 거죠. 그래서 소련군 보병으로 징집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형선과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저희가 이런 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전투 한 번 한 번이 치열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지금 얘기한 이 뭐 체르노빌과 프리피아트를 두고 벌어진 국지전 이런 전투는 동부전선을 다루고 있는 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드네프르강 전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그냥 나오지도 않는 작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의 스케일이 워낙에나 컸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전투도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전투일 뿐 그렇게 치부됩니다. 그래서 독일군 기갑사단들과 소련 야전군 3개군이 맞붙었던 이 전투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과달카날 전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정말 몇 배나 큰 전투였음에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워낙에나 동부전선의 전투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런 전투는 가볍게 잊혀지고 맙니다. 안타깝죠. 이렇게나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렸고 희생됐음에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성공적인 반격 그리고 방어로 인해서 소련군은 키예프 북쪽 그리고 러시아 국경선 일대에서의 공격은 영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일군한테 큰 피해를 입었던 앞에서 얘기한 두 개의 야전군을 빼내서요. 기차 태워서 얘네를 남쪽에 있던 부크린 교두보로 보냅니다. 자, 부크린 교두보는 지난번 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80km 지점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키예프 북쪽에서 공격을 했었는데 안되겠다 싶으니까 공격의 축을 남쪽으로 옮겨보겠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막고 있던 소련 보로네시 전선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9월에 부크린 교두보에서 공수작전을 펼쳤고 이게 대재앙으로 끝났다고 저번 편에서 봤었어요.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서 여기 있던 소련군이 조금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 독일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독일군이 잘 버티고 있었고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벨리키, 뭐 부크린, 류테시 등등 이미 여러 곳에서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교두보는 만들어뒀었거든요. 근데 이 교두보들 독일군이 꽁꽁 에워싸고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입장에선 어서 드네프르강의 다리를 건너서 이 교두보에다 물자를 막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었고요. 보로네시 전선군을 지휘하던 소련군 총사령관 바툰틴 장군, 이 사람은 지난달 공수작전이 실패하고서 이제 스탈린한테 영 구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툰틴은 무리해서 돌파작전을 시도하기에는 아직 자기가 준비가 덜 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은 전투만 벌이면서 교두보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기로 해요. 한편 키예프 북쪽에 있던 류테시 교두보에서 소련군은 또 한 번 돌파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류테시는 제가 이게 대체 어디 있는 곳인지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오늘날 지도에도 안 나오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강가라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는 작은 습지인데요. 독일군은 이 지역에서는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서 류테시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비워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군은 류테시 북쪽에 있던 소련군 교두보 그리고 남쪽에 있는 키예프와 벨레키 푸크린 교두보 등에만 병력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점을 노리고서 소련군 한개 소총병 사단이 류테시의 작은 교두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운 늪지대지만 기존의 소련군이 북쪽에 확보하고 있던 교두보보다 키예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류테시라는 교두보 정말 중요한데요.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바투틴 장군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제5 근위전차군을 류테시에 투입해서 이 교두보를 좀 안정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5 근위전차군을 이끌고 있던 장군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이 G. 크랍첸코거든요. 이 사람이 류테시 교두보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작전을 보면은 아 얼마나 소련군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전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랍첸코 장군의 목표는 자기 탱크부대 제5 근위전차군을 이끌고 습지대를 돌파해서 여러 개의 하천들을 우회해서 그 지금 보병들을 확보해둔 류테시 교두보와 자기 부대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쉽게 보시면 독일군 없는 곳을 샥샥 건너서 교두보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류테시 인근은 드네프르강의 지류였던 데스나강 그리고 여러 하천과 습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뭐 계획 당시에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소련 제5 근위전차군이 출발합니다. 자, 크랍첸코가 자기 탱크 부대를 싹 이끌고 그렇게 강가에 도착해 봐요. 근데 얘가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이 지역에는 독일군은 없었습니다. 다만 독일군도 없었지만 크랍첸코한테 강을 건널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건설할 공병도 없었고 뭐 부교를 만들 장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없어서 재빨리 건널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 하필이면 자기가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크랍첸코 장군은 여기서 고민합니다. 다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가파로 강에다가 탱크를 쳐박아서 건널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크랍첸코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건너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5 근위전차군은 드네프르강 폭이 가장 좁고 깊이도 얕은 곳을 선정해서 아예 그냥 강행 돌파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자, 탱크가 있죠? 그러면 탱크의 각 부분을 최대한 밀폐합니다. 빈틈을 다 메꾼 다음에 강에 잠수를 시도해서 빠르게 건너려고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빠져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크랍첸코는 대부분의 탱크가 이런 식으로 도화했음이라고 짤막하게 보고만 하거든요. 자, 그러나 수많은 탱크와 병사들이 강에 빠져서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정설입니다. 이런 무식한 방법을 이용해서 크랍첸코는 10월 4일과 5일 사이에 90대의 탱크가 강을 건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만 건너간 다음에 교두보를 확고히 방어하고요. 사흘이 지난 10월 9일에 소련 공병부대가 와서 다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제5 근위전차군 전력이 모두 강을 건너올 수 있었고요. 소련군이 늪지대를 이렇게 강행 돌파할 줄 전혀 몰랐던 독일군은 조기에 대응하질 못했습니다. 그랬던 탓에 류테시 교두보에 소련군 탱크 부대가 집결하는 것을 조기에 막지 못한 거죠. 이 류테시 교두보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류테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키예프 북쪽 남쪽 모두에 제법 강력한 소련군 교두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보로네시 전선군 총사령관이었던 바툰티는 한 번 더 야심찬 공격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키예프 북쪽에 있는 류테시 교두보 그리고 남쪽에 있는 벨리킨 부크린 교두보 등등 여러 교두보에서 동시에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한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소련군이 이런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기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일단 모든 교두보에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한 절반 정도 완공됐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바툰티는 어서 공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냐면요. 이 당시 독일 제4기갑군이 퇴각을 완전히 마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내내 제4기갑군은 지금 드네프르강 서쪽으로 달아나느라 바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퇴각 마치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탱크 부대들이 준비를 마치고 공격을 해서 지금 교두보를 제거하기 전에 바툰티는 서둘러 공세를 펼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 교두보라는 것이
강을 등지고 있는 정말 약한 배수진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탱크 부대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준비해서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가 공격하겠다. 이것이 바로 소련 지휘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71km 떨어져 있던 고르노스 테이플 교두보에서 소련 제60군이 공격을 시작해요. 얘네는 10월 9일에 공격을 가하는데요. 한 개 군이니까 최대한 10만 명 정도의 소련군이 공격을 가한 거죠. 독일군은 워낙에나 적은 수의 병력이 또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소련군 공격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독일군 한 개의 보병사단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곧장 밀려나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만 놓고 봐도 독일군이 10대1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약 15km 전진하면서 이대로 독일군 포위망을 뚫고 키예프까지 진격할 수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독일군 두 개 기갑사단이 급하게 전투단을 꾸려서 반격에 나서고요. 격전이 벌어지면서 소련군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독일군은 아야 간신히 급한 불 껐다 라고 한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10월 11일에 리테시 교두보에서 이번엔 아까 말씀드린 크랍첸코 장군이 끄는 소련 제5근위 전차군의 탱크들이 치고 나옵니다. 이곳 북부 지역을 담당하던 독일 제4기갑군한테는 예비대로 준비해놨던 병력이 겨우 한 개 사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은 제68 보병사단이 급히 소련군 돌파를 막기 위해 투입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며칠간 이어지고요. 독일 탱크 부대들은 결국 리테시를 포기하고 약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약 8km 전진할 수 있게 되어요. 이 교두보를 확장함으로써 소련군은 굉장한 위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키예프 바로 콧잔등 위에다가 강력한 교두보를 만들게 된 거니까요. 다만 이 한 줌의 늪지대를 갖기 위해서 소련군이 치러야 했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앞에서 봤던 키예프 북부에서의 전투 그리고 이어지는 10월 둘째 주의 공세까지 합해서 소련 제13, 38, 60군 그리고 제5근위전차군은 2주 동안 무려 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8만 5천 명. 그래서 소련군의 희생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나 유리한 상황에서조차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단 2주간의 전투로 인해서 키예프 북쪽에 있던 소련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잃고 당분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진짜로 지금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그 작은 강가 마을 한두 개 두고 벌어졌던 거예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런 늪지대 한두 뼘을 두고서 이 많은 병사들이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10월 1일에 독일군은 키예프에서 남쪽 80km 떨어져 있는 부크린 교두보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까까지는 북쪽이었는데 자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독일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SS 나치 친위 기갑사단 다스라이히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부크린 지역에서도 다른 소련군 교두보와 연결되어 있지 않던 작은 교두보 한 곳을 이 독일 정예 탱크 부대가 기습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소련 제42 소총병 군단 그리고 제40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를 공격했던 다스라이히 사단에 탱크가 한 대도 없던 거예요. 자 이게 독일군이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 그 강력하다던 독일 SS 나치 친위 기갑사단에 탱크가 단 한 대도 남아있질 않았다. 그만큼이나 독일군이 약해져 있던 거죠. 일단 탱크가 없으니까 그보다는 약했던 돌격포를 앞세워서 친위대원들이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련군 방어병들을 박살내고 교두보 한 개를 제거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부크린 교두보라는 굉장히 위협적인 암덩어리의 일부를 독일군이 제거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부크린 교두보 대부분 지역을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긴 했어요. 독일군이 아무리 공격해서 제거하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추가되는 소련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련 제10 전차군, 제8 근위 전차군 등등 계속해서 강력한 부대가 부크린 교두보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기간에 독일군은 이 교두보를 제거하지도 못했고요. 소련군이 만들었던 다리를 파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로써 10월 둘째 주에 부크린 교두보와 그 인근의 두 개 교두보에서 소련군은 강력한 병력을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총 680대의 탱크 그리고 14개의 소총병 사단이 교두보에 집결하게 됩니다. 반면 이 교두보들을 포위하고 있던 독일 제8군, 그러니까 키예프 남쪽을 방어하고 있던 독일 제8군한텐 7개 보병사단, 그리고 150대의 탱크만 남아있었어요. 병사들을 그 숫자로만 보면 독일군이 2대1로 밀리고 있었고요. 탱크 숫자로는 4대1로 밀리고 있는 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어하던 독일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요. 10월 초에 제3기갑사단이 추가로 이 지역에 배치되고요. 소련군 교두보를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탱크 부대들이 도착합니다. 소련군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교두보 곳곳에 대전차 지뢰가 꼭 빼곡히 깔리고요.
독일 포병들이 날이면 날마다 교두보에 포격을 가해서 소련군을 공격합니다. 또한 SS 나치 친위기 갑사단 다스라이히가 또다시 소련군한테 공격을 가해서 10월 10일 소련군이 조금 물러나게 만들고요. 이렇게 양쪽 모두 교두보를 두고서 잔뜩 긴장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월 12일에 키예프 남쪽에 있는 교두보들에서 소련군이 총공세를 시작해요. 10월 12일에 오전 7시에 소련 보로네시 전선군은 40분간의 포격을 가한 뒤에 총 15개 소총병 사단을 동원해서 전진을 시작합니다. 15개 소총병 사단이니까 그 숫자가 최소 5만 명, 최대 한 12만 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3개 교두보에서 동시에 소련군이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소련군의 목표는 부크린 교두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교두보를 모두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전력이 여기저기 교두보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연결해서 한 곳을 뭉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곧장 독일군 포위망을 깨고 북쪽으로 80km를 냅다 달려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간다라는 것이 소련군의 작전입니다. 이런 역할은 일단 탱크가 앞서야겠죠. 그래서 소련 리발코 장군이 이끄는 제3근위전차군 얘네가 돌파 임무를 맡고 부크레인 교두보 동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련군 병사들은 탱크의 지원을 받아서 용감하게 전진해요. 곳곳에 독일군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앞에 가던 사람은 기관총에 맞거나 혹은 지뢰를 밟고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 용감하게 전진했던 거죠. 하지만 독일군의 저항이 워낙에나 심해서 소련군은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몇 킬로미터 전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두보를 연결한다는 그 첫 번째 목표도 달성하지를 못하겠다 싶었어요. 총사령관이었던 바툰틴 장군은 공격 첫날부터 야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 했으나 모스크바에 있던 바툰틴의 상관들이 야 며칠만 더 밀어붙여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화와가지고 바툰틴을 갈구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받은 스트레스도 엄청났죠. 이렇다 보니까 바툰틴은 공격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독일군 기관총 앞에다가 계속해서 병사들을 투입합니다. 이 무모한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쓰러지게 되죠. 소련 탱크들이 입었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자, 선두에서 전진하던 제6근위전차군단은 며칠간의 전투만으로 107대의 탱크를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툰틴은 탱크 부대들을 부크린 교두보 서쪽 방면으로 옮겨서 또다시 돌파를 시도해봐요. 그래서 10월 21일에 소련군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단 1km만 전진할 수 있었어요. 뭐 공격해보기도 전에 소련 탱크 대부분이 독일군 대전차포에 맞아서 박살이 납니다. 독일군이 겨우 2주 만에 정말 강력한 방어선을 교두보 주변에 만들어뒀던 거죠. 무려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어선이었고요. 지뢰 대전차포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잘 만든 방어선이었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렸던 바툰틴 장군조차 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2주도 안 됐는데 독일군이 어떻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9월에도 소련군은 독일군을 얕봤다가 공수작전에 실패로 돌아갔었잖아요. 자 이번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의 공격 역시나 독일군을 얕잡아봤다가 대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제일 앞에서 밀고 나갔던 리발코 장군의 제3근위전차군은 10월 21일에 전투 하루에서만 65%의 탱크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녹아내린 거죠. 10월 12일과 21일에 있었던 두 번의 공격 그리고 실패해서 부크린 교두보에서만 소련군은 27,9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예상외로 너무나 선방에 냈고요. 소련군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10월 둘째 주까지의 치열한 전투를 저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소련군은 키예프 북쪽으로 100km 지점에 강력한 교두보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 부근은 독일군이 완전히 차단해서 더 이상 소련군이 공격을 못하고 있었고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키예프에서 가까웠던 류텟이라는 마을에 소련군이 작은 교두보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이 교두보는 아직 강력한 병력이 모여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가 키예프 북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을 봐야 되는데요. 남쪽에는 부크린 교두보를 비롯한 여러 소련군 교두보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이 교두보들은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8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까지 본 10월 11일과 21일의 대규모 공세 역시나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의 소련 보르네시 전선군의 탱크 부대들도 남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 교두보들을 모두 연결하기만 하면은 정말 강력한 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련군 지휘부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다만 독일군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월 둘째 주까지 소련군 공세가 재앙으로 끝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소련군이 아닙니다. 바툰틴 장군 그리고 동부전선을 지휘하던 뭐 주코프 등등의 소련의 고급 장군들 얘네들 모두 야,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실패했던 그 키예프 남쪽 북크레인 교두보에서의 대공세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24일에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지휘부에 한 개 전차군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얘네가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모스크바에 있는 상관들조차 야 이제 거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호전적이었던 스탈린조차 거기 말고 다른 데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9월 중순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몇 번이나 북크레인 교두보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고 엄청난 피해만 입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소련 지휘부도 작전에 회의적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바툰틴과 전선군 지휘부는 다른 방향에서 키예프를 공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결론이 아예 공격 포인트를 바꿔버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키예프 북쪽에 있는 교두보에서 공격을 펼치기로 합니다. 북쪽 교두보 중에서도 키예프에 가까웠던 류테시 교두보를 이용하기로 해요. 류테시 교두보는 소련군 부대들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해뒀고 강화도 이루어놨단 말이죠. 다만 이 지역 전투가 워낙 격렬했고 얘네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정반대 방향에 있는 키예프 남쪽의 북크레인 교두보에만 병력을 잔뜩 집중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쪽에 류테시 교두보의 경우 소련군도 별로 없고 여긴 또 늪지대잖아요. 그래서 소련 탱크 부대가 기동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별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러한 독일군의 허점을 노려서 류테시 교두보에서 공세를 펼치자는 것이 소련군의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10월 25일에 스탈린도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면서 병력을 이동시켜서 류테시 교두보 그러니까 키예프 북쪽에서 공격을 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바툰틴 장군이 갖고 있는 이제 이름이 바뀐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의 탱크 주력 대부분이 남쪽에 북크레인 교두보에 다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제3근위전차군의 탱크 부대들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 부대를 독일군한테 들키지 않고 몰래 150km 북쪽에 있는 류테시로 옮겨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옮기냐는가가 관건이었죠.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독일군한테 병력 이동이 들킨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대규모 병력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보면은 독일군도 당연히 의심하고 아 이놈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하려는구나 눈치챌 것 아니겠어요? 소련군은 이를 위해서 마스키로브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핵심은 리발코 장군이 이끄는 소련 제3근위전차군을 독일군 몰래 북크레인 교두보에서 빼내서 150km 북쪽에 류테시 교두보로 옮긴다는 것이었어요. 독일군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3근위전차군은 무선통신 장비를 모조리 북크린에 두고 갑니다. 그래서 독일군 무선감청반은 아직도 제3근위전차군이 북크린 교두보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요. 뿐만 아니라 제3근위전차군이 쓸 수 없게 되었던 탱크도 모조리 북크린 교두보에 두고 가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가짜 탱크 이제 모형도 만들어서 북크린 교두보에 둡니다. 그래서 독일군 공중정찰을 이런 식으로 속인 거고요. 이게 정확히 먹혀 들어갑니다. 또한 날씨도 소련군한테 유리했어요. 계속 비가 내렸고 안개도 꼈던 터라 독일 공군이 성공적인 정찰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독일군을 속였다 해도 제3근위전차군을 150km 한방에 이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병사들 숫자만 해도 4만 명이었고요. 옮겨야 하는 탱크 수도 수백 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해야 됐어요. 이때 북크레인 교두보에서 소련군한테는 겨우 3개의 임시 다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크레인 교두보에서 제3근위전차군이 강을 다 건너가는 데만 3일이 걸립니다. 여기에 얘네가 갖고 있는 뭐 장비, 병력, 탱크 이거 전부 다 기차 타고 150km 이동해서 집결해야 했고요. 여기에 이틀이 더 걸려요. 아니 근데 이 모든 걸 이틀 만에 해낸 것도 좀 기적입니다. 여기에 얘네가 데스나강 그리고 드네프르강 두 곳을 건너서 마침내 류테시 교두보까지 다 모여야 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대이동이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납니다. 11월 2일에 소련 제3근위전차군은 150km를 눈 깜짝할 사이 이동해서 류테시 교두보에 배치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독일군이 보기에는 거의 뭐 한 번에 텔레포트를 한 것처럼 순식간에 이런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래 류테시 교두보를 지키고 있던 소련 제38군한테 추가로 새로운 병력까지 보내지고요. 이런 걸 일주일 만에 후다닥 끝낸 겁니다. 독일군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소련군의 놀라운 기만 작전 그리고 신속한 수송 능력 이런 게 동부전선에서 그 대승리를 거두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반년 뒤 일어나는 1943년 6월에 바그라티온 작전 때는 소련군이 이런 식으로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재빨리 옮겨서 대공세를 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거는 이제 독일의 호트 장군이 이끄는 제4기갑군이었거든요. 그 당시 호트 장군은 류테시 교두보 방어에 자기 기갑군 휘하 있던 제13군단의 4개 보병사단을 투입해둔 상태였어요. 이 4개 보병사단 모두 얻어 터질 대로 얻어 터져갖고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트나 호트의 상관이었던 만슈타인, 이 두 사람 모두 이 지역은 류테시 교두보는 뭐 4개 보병사단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너무나 안일했죠. 하지만 이제 독일군을 좀 변호해주자면은 호트나 만슈타인 모두 더 이상 어디서 빼올 병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그랬기에 빈약한 병력만으로 류테시 교두보를 지키고 있어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만슈타인이 자기 자서전에서 밝힌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자기가 단순히 병력이 너무 부족했다. 소련에 비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력도 뒤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호트 장군은 소련군 주력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부크린 교두보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했기에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일 제8기갑사단이 이 지역에 예비대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8기갑사단의 경우 그동안 어찌나 힘든 싸움을 했던지 사단에 있던 병사들 숫자가 1500명도 안 됐습니다. 독일군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본래 문서상 독일 기갑사단은 17,000명으로 이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 숫자가 1,500명으로 줄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죠. 제8기갑사단에는 75mm 포를 장착한 판저 4호 탱크가 14대 있었는데 일단은 소련군이 쓰던 T-34 중전차에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붙어볼만은 했습니다. 다만 이 14대 갖고 뭘 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제8기갑사단한테 다행이었던 거는 얘네한테 이동수단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부대는 SPW 장갑차가 64대 그리고 트럭이 828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예상 밖의 위치에서 소련군이 기습 공격을 가하면은 제8기갑사단이 재빨리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반격을 가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독일군 지휘관 그 누구도 소련군 주력 탱크 부대가 지금 죄다 류테시 교두보로 이사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11월 3일 아침 8시에 키예프 공방전의 결정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류테시 교두보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2,000문의 대포가 40분간 준비사격을 가하고요. 소련 제38군 병사들이 류테시 교두보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독일 보병사단 4개가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다지만 얘네만으로 막긴 어려웠죠. 이 지역은 농지, 늪지대, 숲이 동시에 섞여 있고요. 참호를 파기 좋은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탓에 독일군은 뭐 남쪽에서 했던 것처럼 막 몇 개비나 되는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질 못했었어요. 게다가 소련군 공격이 이루어질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된통 초반에 당합니다. 그래서 소련군 폭격과 카츄샤 로켓 등의 공격으로 최전방에 있던 독일군은 박살이 나고요. 그에 이어서 소련 제38군과 제5 근위전차군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독일군을 뭉개버립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독일군이 치열하게 방어전을 펼쳤던 탓에 첫날 공격에서 소련 제38군은 3km밖에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거듭해서 병력을 투입하면서 독일군은 점차 밀려나게 되어 그렇게 가장 전방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독일군 보병사단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방어가 완전히 뚫리기 전에 재빨리 독일군은 새로운 부대를 여기에 투입해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서둘러야 했습니다.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2차 세계대전에선 전투 하루하루만의 전황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만약에 류테시 교두보를 둘러싸고 있던 독일군 보병사단들이 돌파된다. 자, 그러면은 독일군 후방에 소련 탱크들이 마음껏 내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야 했는데요. 소련군 공세 첫날에 독일군의 대응이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류테시 교두보 근처에 있던 제8기갑사단이 소련군 공격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었고요.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한편 제4기갑군을 지휘하고 있던 호트 장군 역시 추가로 보내고 있던 제7기갑사단을 곧장 반격에 투입하지 않고 시간을 약간 끕니다. 자, 이러면서 추가 부대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류테시 교두보를 지키고 있던 그 소수의 독일군 보병사단들은 전멸 직전에 놓입니다. 공격을 지휘했던 소련의 이제 바툰틴 장군 역시나 독일군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히든카드, 그러니까 조커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까 몰래 이사 왔던 리발코 장군의 제3 근위전차군이 있죠. 얘네한테 그날 밤으로
곧장 공격을 시작하라고 바톤틴이 명령해요. 제3근위 전차군은 소련군이 갖고 있던 비장의 카드죠. 왜냐하면 독일군은 지금 얘네가 북쪽에 있는 류테시 교두보로 이동해온 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독일 남부 집단군을 총지휘하던 만슈타인 역시나 그때까지도 소련군 주력이 부크린 교두보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있는 류테시에서 가해진 공격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호트 장군이 갖고 있던 제4기갑군 병력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트 역시 처음에만 해도 소련군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호트가 지금 자기가 소련군 전력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공세가 시작된 이틀째인 11월 4일까지도 제4기갑군의 독일 장군들은 지금 소련의 제3근위전차군이라는 강력한 탱크 부대가 류테시 교두보로 이사해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호트는 제7기갑사단과 제20기갑 척탄병사단 두 개를 키예프 외곽에 배치하거든요. 이로써 전진해오는 소련군 부대를 얘네만으로 충분히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대들이 이동해오기도 전에 소련 제5근위전차군의 탱크들이 순식간에 전진하면서 류테시 교두보 방어선에 있던 독일군 보병사단들을 밀어냅니다. 방어에 임하고 있던 독일 제88보병사단의 경우 사실상 전멸하게 되고요. 나머지 3개 사단도 큰 피해를 입고 급히 서쪽으로 100km 넘게 퇴각해 했습니다. 이로써 키예프로 가는 길이 그냥 혼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소련군은 류테시 교두보에서 돌파를 이루어내고 마음껏 우크라이나 서부를 내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발코가 이끄는 제3근위전차군은 재빨리 남서쪽으로 기동해서 키예프에서 빠져나오는 도로, 철도 등을 막아버리기로 해요. 속도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밤중에도 환하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미친듯이 질주를 합니다. 독일군이 막아서기도 전에 순식간에 얘네가 앞서가야 했던 거죠. 비슷한 작전을 소련군이 1년 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펼쳤었습니다. 독일군이 반응하기도 전에 소련군 탱크 부대들이 순식간에 평원을 가로질러서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했었잖아요. 지금 비슷한 일이 전개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소련 탱크 부대들이 키예프 서쪽 도로를 점거해버립니다. 이로써 독일군 드네프르강 방어선 후방에 소련군이 나타난 거고요. 이 시점에서 독일 제4기갑군은 키예프 공방전에서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제8기갑사단은 11월 4일 밤이 되어서야 키예프 서쪽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얘네는 지금 류테시 교두보에서 일어난 전투를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자, 얘네가 가는 길에 보니까 벌써 탱크 부대들이 자기네 땅 깊숙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도 그때서야 대재앙이 닥친 것에 눈치를 챕니다. 깜짝 놀라죠. 11월 5일에 호트 장군은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소련군은 류테시 교두보에서 돌파를 이루어냈고요. 무엇보다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뚫어버렸습니다. 키예프는 지금 포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자, 호트는 키예프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그 4기갑군을 구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호트는 독일군 지원부대가 도착하게 되는 집결지를 지키기로 해요. 그래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만큼 확보해두기로 한 거죠. 그때까지나 소련군이나 독일군이나 양쪽 모두 가장 중요한 수송은 기차로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있을 반격에 필요했던 철도 그리고 기차역만큼은 제4기갑군이 방어해 내야 했습니다. 호트는 제7기갑사단한테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62km 떨어진 파스토브의 기차역을 방어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제8기갑사단한테는 키예프 서쪽으로 134km 떨어져 있는 지토미르의 기차역을 방어하라고 하고요. 당시 제25기갑사단의 탱크 부대가 얘네는 독일에서부터 출발해서 동부전선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가 도착할 중요한 지점들이었기 때문에 이 집결지들을 우선 지켜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키예프 서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들로 중요한 탱크 부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호트가 키예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예프에는 제75보병사단 딱 한 개 부대만 남아있었거든요. 이 부대의 경우 키예프 동쪽에 흐르는 드네프르강 그 다리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니 왜 이 다리를 아직까지 폭파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 다리를 지키느라 한 개 있던 독일군 보병사단 역시나 전부 키예프 동쪽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소련군 탱크 부대들은 지금 북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11월 5일에 소련군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키예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밤과 11월 6일까지 키예프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독일군 병사들한테 그때서야
키예프로 들어오는 강 이제 다리를 날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재빨리 다리를 폭파하고요. 포위당하기 전에 도시에서 달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련군이 류테시 교두보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단 3일 만에 키예프를 함락시킨 거죠. 우크라이나 수도이자 드네프르강 방어전의 핵심이었던 키예프가 이렇게 손쉽게 소련군 손아귀에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히틀러는 노발대발하고요. 방어를 책임지던 남부집단군 총사령관 만슈타인 그리고 제4기갑군 지휘관 호트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커리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독일군이 어떻게 키예프를 사수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만슈타인이 키예프를 목숨 걸고 지키라고 제4기갑군한테 명령했다. 자, 그렇게 됐다면은 키예프는 또 하나의 스탈린그라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재빨리 빠져나온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대규모 소련군이 이동하는 것을 그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독일 정보부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n the eve of the 26th anniversary of the Russian Revolution, Marshal Stalin's special order of the day announced the liberation of Kiev, capital of the Ukraine. By a bold bypassing attack, the 1st Ukrainian army carried the city by assault and thus ended its more than 2 years of German occupation. Breaking through the one-time white walls of Kiev, Russian troops entered a blazing and ruined city. In an act of desperation, the retreating Germans indulged in an orgy of destruction. Kiev, the old capital of Russia, mother of Russian cities, has suffered brutalities far greater than anything the Tatars did in the Dark Ages. This time, the mowing and slaughtering and plundering was done by 20th century Germans. People driven from the center of the city and forbidden to return to their homes under penalty of death begin to trickle back now that the threat is removed. From dugouts, earth holes, and hovels they come to lavish their 2 years of fettered emotion upon their liberators. Substitute the word Europe for Kiev, and you have the pattern of experience until the last battle of the war on the continent. 우크라이나 키예프 해방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국 선전 방송을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소련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이 키예프를 마침내 해방시켰다. 그런데 하지만 키예프는 불타고 있었고 심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정말 나쁜 놈들이었다라면서 독일군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고하고 있는데요. 잿더미가 된 도시지만 독일군이 떠나고 나서 또 소련 국민들이 돌아와서 키예프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방에도 이렇게 잘 알려지게 된 키예프 해방 저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련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 아까까지는 보르네시 전선군이었는데요, 이 전선군이 치료했던 희생은 컸습니다. 총 10만 명의 사상자를 얘네가 내게 돼요.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은 훨씬 적은 수였던 15,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자, 그러나 소련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예프는 그저 1차 목표물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목표물이 남았는데 바로 독일 남부집단군을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서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토메르, 코르스텐, 파스토브 등 독일군 집결지가 있는 철도역을 점령해야 했어요. 이게 성공한다면은 독일 본국 그리고 벨로루스에 있던 중부집단군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남부집단군을 흑해 쪽으로 밀어붙여서 거대한 포위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재빨리 이루어져서 성공한다면은 소련은 역사상 가장 큰 대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죠. 약 100만 명의 독일군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리발코가 이끄는 제3근위전차군이 곧장 서쪽으로 진격을 개시하고요. 목표는 파스토브에 있는 독일군 집결지였어요. 통신망과 보급선을 지키기 위해서 호트 장군은 제4기갑군한테 퇴각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4기갑군의 왼쪽 측면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드네프르강에서 100km 이상 멀어져서 밀려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은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아직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앞에서 얘기한 부크린 교두보를 비롯한 키예프 남쪽 지역은 아직 독일군이 방어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며칠이나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죠. 그 시각 서쪽에서 독일 남부집단군한테 강력한 탱크 부대들이
증원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이 새로 도착한 부대들을 이용해서 이 사태를 타개해볼 만했습니다. 실제로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 그 처음으로 이제 만슈타인이 쓸만한 기갑 전력이 보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막 소련에 도착해서 집결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은 탱크를 이용한 전격전의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어려웠던 전황도 탱크를 이용해서 항상 뒤집고 했단 말이죠. 특히나 반년 전에 있던 뭐 1943년 봄에 이미 소련군을 상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은 새로 도착한 탱크들과 제4기갑군을 동원해서 또 한 번의 마법을 일으키려고 해요. 전격전을 한 번 더 성공시켜서 키예프를 탈환하고 키예프 북쪽에 밀고 내려왔던 소련 제3근위전차군, 제5근위전차군 그리고 두 개의 야전군을 싹 쓸어내고 드네프르강 전선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야심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거는 저희가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만슈타인이 시도하는 독일 탱크 부대들의 반격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소련군 탱크들의 전투 이야기를 오늘 편에서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 처음으로 대규모 탱크전이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게 간단히 다루기에는 워낙에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그 독일 본국에서 탱크 부대를 잘 만들어서 동부전선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인츠 구데리안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기갑 총감직에 앉아 있었는데요. 뭐 신형 판저 탱크, 신형 판터 탱크, 뭐 타이거 탱크로 무장한 훌륭한 탱크 부대를 만드는데 구데리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탱크 부대를 만든 거고요. 얘가 만든 탱크 부대를 가지고서 이제 실전에서 탱크전을 벌이게 되는 사람이 남부집단군 총사령관이었던 만슈타인입니다. 이래서 재밌어요. 구데리안은 기갑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저희가 이 사람에 관한 독립 에피소드까지 하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슈타인의 경우 전격전의 천재라고 불리는 유명한 스타였고요. 자, 이 두 사람이 모두 관여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벌였던 기갑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이나 두 사람 모두 그 자기들이 나중에 썼던 자서전에서 이 에피소드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드네프르강 북쪽에서 벌어졌던 이 11월의 반격작전에 관해서 둘 다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 기록을 보면은 이 기간에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의 이 야심찬 반격작전은 저희가 다음 편으로 살짝 밀어서 독립 에피소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 합쳐서 1000대가 넘는 탱크가 맞붙었던 굉장히 큰 기갑전이었는데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키예프 공방전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밀고 밀리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운 끝에 결국 키예프는 소련군이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몇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소련군 병사들이 몇 명이었다, 이 부대가 몇 명이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예컨대 소련 15개 소총병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숫자가 몇 명입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그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다 라고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소련군 편제대로라면은 한 개 소총병 사단에 약 14,000명의 병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련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워낙에나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부대가 한 사단이 2,00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로 전쟁 내내 싸운 부대들이 많아요. 당장 독소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련군 소총병 사단 한 개가 8,000명 정도 병사를 갖고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책상에 있는 문서를 보고 지휘를 하던 스탈린과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15개 소총병 사단이라 하면은 편제대로라면 21만 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대들은 이 부대들을 다 합하면 최소 뭐 한 4, 5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준비가 잘 된 상태를 할지라도 실제 그 숫자가 한 10만 명 남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서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가 너무나도 괴리가 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특정 작전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하기에 동부전선을 다루는 모든 서적에서 동원되는 부대들의 그 정확한 인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당시에 최전선에서 부대를 지휘했던 장군들조차 자기 휘하 부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동부전선에 참가했던 구데리안이나 만슈타인 같은 독일 장군들조차 자기 부대 전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드네프르강 전투 때 만슈타인은 자기 휘하 부대 전력이 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베를린에 있던 만슈타인의 상관들은 야 뭔 소리냐, 우리 갖고 있는 문서에는 이렇게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라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자국 병사들이 몇 명 남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전력을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오류들이 있음에도 저희 이야기의 편애를 위해서 제가 병력 숫자를 많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독소전쟁사라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부전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국내에 현재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병력수가 몇 명 정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매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사 초보들은,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은 무슨 사단, 무슨 여단, 무슨 대대 나오면은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전력인지 알기 힘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장군들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인원 숫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오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인원들, 사람 숫자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거를 제외하면은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제가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는 오늘 저희가 교두보 이야기를 할 때 교두보 한 두세 개 이름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책들을 보면은 교두보 이름만 10개씩 나오고 부대 이름도 막 끊임없이 많이 나옵니다. 장군들 이름만 한 30명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고 이 교두보는 어디 있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드네프르강 전투를 다루는 가벼운 문서들은 너무 가볍고 신뢰할 수도 없는데 반면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책들에서는 드네프르강 전투 자체를 아예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드네프르강 전투 자체를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을 찾잖아요. 그럼 그 책은 일반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정말 밀덕 아니면은 진짜 저기 사관학교에 있는 사관생도나 장군들을 위한 장교들을 위한 책인 경우가 많아서 이야기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많이 필터링을 해서 최대한 나이스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게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준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은 저희들이 키예프 공방전에 이어서 바로 벌어지게 되는 이제 독일군의 키예프 탈환하기 작전입니다. 키예프 탈환하기 작전인 동시에 남부집단군이 동부전선에서 벌였던 사실상 크루스크 전투에 이어서 그 1943년 마지막 탱크전이 되겠는데요. 그 에피소드 저희가 다음 편에 재밌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청취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고마워요 너무. 제가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청취해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